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있던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소가 되었습니다. 피소된 이유가 뭐냐면 오키나와에 전지훈련을 갔고 거기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에서 지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학생 부모는 손흥정 감독과 코치 두 명을 고소해서 그게 검찰에 넘겨져 송치가 되었고 그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킨 피해 학생의 부모는 5억을 받을 부품 꿈에 들떠 있었다고 하죠.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아동인권보다는 자식을 빌미로 한몫 잡으려는 아버지의 추잡한 행동에서 비롯된 공갈 협박인데요. 손흥민은 아버지에 대해 훈련할 때는 혹독하게 축구를 가르쳤어도 축구 안 할 때는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자신에게 순한양처럼 다정다감한 아빠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손흥민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의 캡틴이 된 거죠. 학부모는 멍이 든 사진도 보여줬는데 저 정도 멍은 지나가다 책상에 부딪혀도 저거보다 멍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주진단은 나오는데요. 손 감독님, 일단 멍들었으니 합의는 하셔야죠. 정신적 피해 멍든 것 포함해서 한 2만 원은 꼭 주셔야 합니다. 요즘 파스값이 비쌉니다. 아이의 부모는 터무니없는 억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의 변호사에게까지 5억 보상금 받게 해주면 1억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상대 변호사 매수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고 손흥민을 거론하면서 거액을 받아내려 했다니 사기 공갈 협박죄가 성립하는데요. 너무 도덕적이셔서 합의금도 상대 변호사랑 나눠가지려고 하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몰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통 크고 대인배는 흔치 않은데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 완전 나가리 되고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무고죄로 엮어서 당할 수도 있겠는데 손에 잡힐 듯하던 5억은 날아가고 괜히 큰 산을 넘보고 건드렸나?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합의금은 객관적으로도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쌍방 합의하에 정하는 금액인데 이미 손 감독은 인정하고 사과했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0억 부를 걸 낮추 부른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건 완전히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억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합의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녹취록 어딘가에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위하는 내용이 일부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비난받았을까요? 본인 과시에 본인 자존심 운운하면서 돈 얘기만 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손 감독이 재능이 있어도 돈 없어 축구 못하는 아이들 생각해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라고 사비를 들여서 만든 아카데미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돈 뜯으려 하다니 이런 식이라면 이 나라에 고소 고발 당하지 않을 감독님들이 있을까요? 그게 못 믿었고 내 자식 고생하는 건 못 봐주겠으면 인강이나 유튜브 보면서 직접 시켜야지 그게 아니라면 부모도 못 가르친 사람됨을 가르친 손흥정 감독에게 큰절을 해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축구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은 손흥정 감독의 열과 성의를 다하는 진실성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옛날 방식이 가미된 손 감독의 가르침이 아직도 받아들여지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역시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 안타까울 뿐인데요. 손흥정 감독의 아카데미는 자식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내 아이가 거기 들어갔으면 한 번 더 살펴봐주고 한 번 더 지도해주고 어긋나면 체벌해달라고 애걸복걸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보낸 지 4개월이라는데 문제 될 만한 언행을 꼼꼼하게 기록도 한 것 같고 요구사항이나 대응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죠. 유럽 같은 축구 선진국에서도 스포츠와 공부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고 훈련 중 거친 언사는 다반사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냉정하게 기합을 주는데 이 학부모는 애초부터 아이를 축구선수로 키울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 팔아 한탕 하려다가 딱 걸렸거나 변호사의 마케팅에 넘어간 듯한데 변호사는 의뢰인의 예민한 감정을 이용하여 적용할 법을 확대 해석하고 무리한 믿음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손흥민 이적료가 몇천억 하는 것과 합의금이 무슨 상관이며 5억에서 1억 5천까지 가격 흥정하듯 뽕을 뽑으려고 용쓰는 거 너무 추하고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많은 학부모들이 선처 탄원서를 낸 상황이 공개됐고 손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직접 밝힌 숙소생활 내용도 공개됐는데 아카데미 숙소는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로 46평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들 또한 밥이 너무 잘 나온다며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학부모는 손 감독에 대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게 정성껏 챙겨주신다면서 경기장에서는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코치들 또한 경기장 밖에선 보호자 역할을 대신한다며 아침에 직접 학생들을 깨워 등교까지 시키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이고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를 제외하곤 모두 손 감독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강원도 춘천에 굉장히 큰 규모의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운영 중인 손풋볼 아카데미의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규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입학 안내 과정부터 교육 내용, 감독, 코치 등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입학 안내를 보면 서류 심사와 실기 테스트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모습인데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죠. 특히 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나 야유회 등 활동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 놓은 모습이고 훈련할 땐 강도 있게 하고 쉴 때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는 느낌인데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데 손흥민의 인성을 보면 손흥정 씨의 모습은 이 시대 아버지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엄부 밑에 효자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부모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을 했을 땐 감싸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음에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따끔하게 훈육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데 잘 되는 집안일수록 밥상머리 예절부터 가르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손 감독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답은 이거다. 유소년 밖에 답이 없다. 제가 흥민이를 데리고 해봤지만 선수 하나 만드는데 14년에서 17년이 걸린다. 즉 굉장히 긴 힘든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도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간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을 했고 너무 혹독하게 가르치니까 누가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하죠. 설 추석도 안 쉬고 하루도 안 걸렀는데 흥민이가 어려서 친척 집에 간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흥민이의 행복이다. 얘가 축구를 하면서 행복하면 된다. 대신 행복하려면 축구를 잘해야 된다. 단순히 그것만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는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이렇게 법원에 제출이 됐는데 꽤 많습니다. 이 탄원서 가운데 피해 아동과 함께 이날 훈련을 함께 받고 함께 맞았던 학부모의 탄원서도 있다고 하는데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유소년 선수 비군의 모친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허벅지를 맞았어요. 그날 사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체력 훈련이었고 달리기를 하니까 애들이 힘들었죠. 우리 애도 시간 안에 못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남게 됐고 체벌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4-5년을 다녔는데 처음 목격한 광경이어서 좀 놀라긴 했지만 과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체벌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훈련 과정 중 하나로만 보였죠.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감정이 실린 벌은 아니었어요. 훈련을 끝내고 모두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손흥민 코치가 그날 일을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들은 동료 한 명과 함께 춘천에 있는 46평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숙소비는 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측에서 마음껏 뛰라고 1층을 얻어줬고 거기다가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니까 이 숙소 비용을 받아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한창 때라 식비만 해도 70만 원이 넘게 나올 텐데 엄청 저렴한 거죠. 그러면서 학부모는 밥이 너무 잘 나와요. 훈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밥도 먹고 숙소에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도 먹습니다. 그리고 손흥전 감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도록 항상 정성껏 챙겨주십니다. 경기장에서는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코치들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데 아침 7시 반에 코치들이 직접 숙소에서 아이들 깨워서 등교시켜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이고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의 훈련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손흥정 감독은 그날 에너지를 다 쏟는다. 아카데미 운동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다. 물론 거친 표현도 한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감독님이 너무 이해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손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표현이 거칠어도 그 진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를 제외하곤 모두 손 감독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 구독, 좋아요